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해주셨던 밀크티 시리즈. 밀크티. 네, 홍차를 활용한 것들? 그런 거 저도 잘 활용을 했어요. 감사해요. 아이고, 별 말씀을. 여러분도 어떻게 잘 활용하셨나요?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원장님, 설명해주세요. 아, 오늘은 또 뭐 차 중에 또 커피 이외에 또 차 중에 또 가장 또 인기 있는 게 바로 녹차죠. 그래서 녹차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또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오늘 녹차를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녹차가 지금 세 종류가 나와 있는데. 아, 그렇죠. 요 녹차에 대한 그 뭐 내용은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그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차는 여기 보면 10%, 15%,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녹차의 원재료의 함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설탕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가지고 맛을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짜리는 좀 어때요? 녹차향은 좀 낮고 좀 달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요 30%짜리는 아직 많이 보급은 되어 있지 않은데 좀 더 녹차향은 좀 진하게 즐기면서 당도를 좀 덜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즐기는 그 녹차가 바로 30%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시중에 가서 녹차를 드실 때도 몇 프로짜리인지 알면 당도를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맛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녹차를 만드는 동안 우리 고기 부장께서 우유를 좀 데워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유 데워서 그 다음에 세 가지의 맛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녹차 양은 일단 만드는 방법 편에서 저희들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는 전자레인지나 냄비에다 데우시면 되기 때문에 녹차 가루만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차를 구매하실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0%인지 15%인지 30%인지를 좀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품이 많이 났네요. 한번 부어보실래요? 아, 네. 잘 보여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냥 거품 없는 라떼처럼. 사실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잘 보일 수 있습니다. 부어보겠습니다. 역시 잘 붓네요. 아,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뚫었으니까 제가 붓겠습니다. 우유를 붓자마자 컬러 차이가 확 나요. 아무래도 녹차 함량이 좀 높은 게 더 진한 컬러를 띠고요. 자, 이렇게 10%, 15%, 이제 30%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진짜 10%짜리가 좀 더 달고 녹차향이 좀 약간 낮고 지금 제가 사용한 양, 그람수는 똑같이 제가 10g을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은 양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그 차이가 아마 느껴지게 될 겁니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맛을 봐주실래요? 네, 맛을 보겠습니다. 10%짜리인데 10%. 네, 10%. 네, 일단은 이제 상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0%짜리 드시고 15%짜리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좀 더 쌉쌀하고 약간 그 녹차 특유의 텁텁함? 그런 게 좀 더 느껴져요. 굉장히 더 진해졌고 단맛이 확실히 줄었어요. 이 녹차도 이제 당도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어떤 첫 번째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양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것부터 하나 또 팁을 하나 드리겠네.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제가 유리, 투명한 이런 유리 통에다가 녹차를 담아놨는데 이 녹차를 담으실 때는 가능하면 불투명한 용기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한 용기에 담으면 이 빛이 통과되면 녹차의 색깔이 빨리 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푸른색이 없어지니까 여러분께서 집에서 보관하실 때도 또는 매장에서 보관하실 때도 불투명한 용기에
빛과 차단되는 용기에다 담아 놓는 것이 가장 색깔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차는 그냥 제가 15%짜리로 그냥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g을 한 잔에 10g을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0g. 그래서 오늘 하나는 제가 물로서 녹일 거고요. 하나는 우유로서 녹일 겁니다. 이 물과 우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물로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물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유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농도가 흐려지니까 물은 한 20ml 정도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우유는 분말 녹차를 녹이기 위해서 좀 풀어주기 위해서 넣는 우유이기 때문에 조금만 한 20ml만 먼저 넣겠습니다. 거품 없이 20ml만 넣어서 제가 녹여주겠습니다. 이때 잔에서 직접 제가 녹일 수도 있는데 이런 용기에다 지금 녹여서 붓는 이유는 잔에다가 직접 하게 되면 잔이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녹인 다음에 본 잔으로 옮겨주면 잔이 좀 깔끔해지겠죠. 여기는 우유로 녹인 거, 여기는 물로서 녹인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우유를 이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이 없는 걸로 제가 가겠습니다. 물로서 녹인 녹차라떼, 우유로서 녹인 녹차라떼. 아무래도 우유로 녹이다 보니까 물보다는 조금 더 색깔은 좀 진하게 이렇게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개 바로 우유로서 풀어서 우유 부은 거고 이거는 물로서 푼 다음에 우유를 부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두 개의 녹차 라떼가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맛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부터 드실까요? 물 들어간 거부터 먹을까요? 물 간 것부터 맛을 봐주세요. 네. 여러분께 직접 맛을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께서는 또 댁이나 또 회사나 또는 여러분을 매장에서 직접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는 저희들이 녹차 함량별로 제가 맛을 비교해드렸고 지금은 물과 우유로서 넣었을 때 풀어주는 그 내용물을 물 20, 우유 20을 넣었을 때 차이점을 제가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때 차이점 느껴지나요? 물 들어간 게 좀 더 깔끔하고 단맛이 적어요. 우유가 들어간 게 좀 더 고소하고 단맛이 높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함량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무엇으로 또 이렇게 이 파우더를 또 묽게 해주냐 이런 거에 따라 또 맛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께서 또 참고하셔가지고 만드신다면 좀 더 다양한 맛을 즐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거품이 있는 거와 또 거품이 없는 것도 또 할 수 있겠죠. 네. 이걸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이 있는 거와 거품이 없는 거에 대한 맛을 또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녹차 함량별로 제가 맛을 또 보여드렸고 또 물과 우유로서 또 희석한 걸 맛을 보여드렸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요? 이제 거품이 있는 거와 거품이 없는 거 또 이런 어떤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아신다면 매장에서 주문하실 때도 거품을 좀 넣어달라 거품을 좀 빼달라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요? 다 제가 물로서 녹인 다음에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녹차의 함량은 제가 지금은 10g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가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은 한 20ml 정도만 넣어서 잘 풀어지게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는 거품이 있는 거와 거품이 없는 거를 동시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녹차라떼도 우리 카페라떼와 똑같이 우유 온도는 기본적으로 70도가 기준입니다. 이것은 혀가 맛을 느낄 수 있는 최고치 온도가 70도이기 때문에 항상 70도를 중심적으로 해서 그 온도를 맞추게 됩니다. 물론 더 뜨겁게 달라면 당연히 더 뜨겁게 해드려야 되고 더 낮게 달라면 당연히 더 낮게 해드려야겠지만 하듬료 상 기준은 여러분께서 맛을 느낄 수 있는 혀가 맛을 느낄 수 있는 최고치 온도가 70도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거품이 있는 거와 거품이 없는 거를 만들 건데요. 거품이 있는 거와 거품이 없는 거 만들 때는 이렇게 저기 거품이 없는 것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거품이 있는 거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녹차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품이 없는 녹차 라떼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거품이 있는 녹차 라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가장 기본이 되는 하트부터 우리 다음 방송에 우리 하트 하기로 했죠. 하트를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또 거품이 있는 건데 또 했습니다. 이렇게 거품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잔에 이렇게 가득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없는 거는 가득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1.5cm 정도 띄워주시고 거품이 있는 거는 잔에 가득 채워주는 게 좋겠죠. 네. 자, 지금 이렇게 거품이 없는 거, 거품이 있는 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어떤 거품 있고 없고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물로 쐈는데 이 위에 있는 색깔을 좀 더 아주 좀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물보다는 우유로서 희석을 해주시면 훨씬 더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올 겁니다. 맛을 봐주세요. 네. 이제 요거 하고 거품 있는 거 하고 한번 맛을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품이 없는 건 좀 깔끔하고 거품이 있는 건 좀 더 부드럽죠? 네. 거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 하트 꼬리가 없어졌네요. 제가 먹었다. 아, 그랬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드시는 또 방향을 또 하트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끝까지 하트가 살아있는 것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마차에도 있지만 하트가 있으니까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녹차라떼 한 잔 먹을 때 이렇게 하트가 있는 거를 보고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편에 우리가 그 라떼아트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하트 그리는 방법을 제가 아주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배우시면 이런 홍차, 뭐 녹차, 카페, 커피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또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러면 녹차 함량별로 맛의 차이가 있고 또 물과 우유로서 또 어떤 희석할 때 맛의 차이가 있고 거품이 없는 거와 거품이 있는 거 네. 이렇게 벌써 세 가지를 또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또 특별 녹차 라떼를 하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우유가 아닌 커피로 녹차를 희석을 한 다음에 제가 우유를 부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차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녹차 함량이 낮은 어떤 녹차 재료에서는 커피를 들어가는 걸 해드니까 너무 좋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이런 에스프레소 기가 없다면 맥심이 있죠. 맥심을 녹여서 넣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더치 또 드립커피 어떤 커피를 해도 다 제가 해보니까 괜찮다는 거죠. 오늘은 바로 또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우유 대신에 바로 이렇게 에스프레소 커피로서 녹차를 부드럽게 희석을 하고 있습니다. 파우더니까 아무래도 잔에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희석을 해서 잔에다 붓는 게 더 잔이 깨끗하기 때문에 시금치 묻힐 때 접시에서 직접 묻히진 않죠. 볼에다가 묻힌 다음에 옮기듯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거품이 없는 또 녹차 라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품이 있는 녹차 라떼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커피가 들어간 네. 뭐 이런 분들 하면 카페 녹차라떼? 네. 뭐 이래도 괜찮겠죠. 이렇게 하나의 또 여러분께서 녹차라떼에 또 새로운 버전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그죠. 뭐 카페라떼도 아닌 것이 또 뭐 녹차라떼도 아닌 것이 아주 또 새로운 형태의 그죠. 네. 뭐 녹차가 커피를 만났을 때. 오.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즐기신다면 또 괜찮은 어떤 하나의 메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단맛이 좀 줄어드니까 고소한 맛이 더 올라와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맛을 보니까 여러분께 정말 추천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소하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로 맛이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집에서 거품내기 어렵시다면 저희 이제 방송을 했죠. 수동 거품기로 거품내기 여기에서 떠올려도 굉장히 이쁜 녹차 라떼가 만들어집니다. 네, 커피랑 녹차랑 활용해서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색다르고 꼭 많이 만들어서 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또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즐겼는데요. 이제 또 날씨가 슬슬 온기가 올라가고 더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다 아이스로도 가능하죠, 원장님? 당연히 가능하죠. 차갑게 그래서, 먹으면 그럼 우리 다음 편에는 아이스로만 갈까요? 네, 녹차를 네. 아이스로 만들면 이것도 맛있지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